예, 화면 먼저 하나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일보가 오늘자 기사인데, 야,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조국 딸이야. 의사 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이게 막 나는 그렇지, 깜짝 놀랐어. 이게 가능한지. 아니요, 이런 적이 없다고. 예,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니 이런 내용의 소문을 들었어도 이거를 기사로 쓸 정도의 판단 능력이 없는 건지. 저걸 실어주는 데스크 뭐예요? 그동안 그 누군가가 정보를 줬을 때 기사화를 시키는 게 되게 관성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은 이런 이 기사 자체가 공익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최소한 조민 씨한테 연락을 해서 조민 너 씨, 네, 갔었니? 혹시 가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가지 않았다라는 반론까지는 실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반론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 무엇보다 이게 최초의 공론화가 됐던 시점이 그 검찰이란다. 의사들의 그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그 의사 커뮤니티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했던 말, 그리고 혹은 조민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했던 말, 이거를 그냥 기사화시킨 거는 너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의사들의 지금 진료 거부 파업 중에 네. 저는 의도적인 기사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건 의도성이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 면허증을 뭐그 시험을 거부하겠다, 뭐 사직서를 내겠다 이런 와중에 조민이 갑자기 등장해요. 소지목에 그게 있잖아요.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와중에 그렇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금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의사들이 조민 씨를 의사 집단 전체가 조민 씨를 지금 왕따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조짐이 있어요. 그래서 조민은 이번에 의사국시 친단다 뭐 하면서 되게 조롱을 해요. 걔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고 피부과 가겠네. 얼굴이 두꺼워서 뭐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만들어낸 얘기죠. 딱 보는 순간 저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라는 느낌 확 들었는데, 저거를 그대로 기사를 썼다라는 거는, 글쎄, 이거는, 글쎄, 저는 이게 도대체 이거를 확인 없이 기사 쓴다는 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문제가 문제는 아니고 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아까 말했던 기생충 그 박사 그 교수가 너도 고마워 세브란스 피부과 한다는 소문은 진짜니? 라는 글도 또 올렸어요.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확인, 최소한의 기본, 교수라는 자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확인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내릴까 알기면 이게 출처가 이게. 어딘 줄 아세요? 가로세로 연구소예요. 이게 제가 좀 취재를 했더니 조국 딸 조민 의사 면허 취소 TV라는 게 있어요. 예, 있어요. 그 TV가 유튜브에 있는데 거기서 조국, 그러니까 조민 양이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습니다. 재학생에게 어제 확인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가짜뉴스를 퍼뜨렸어요. 이게 출처가 가로세로 연구소예요. 근데 저런 뉴스를 조선일보가 의사들 파업 중에 조민 양이 저렇게 당돌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 지금 어떤 사태인데 조국가 나 조국 딸인데 이게 말이 다 됩니까 이게? 그렇게 철없는 친구가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그 사실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나 조국 딸인데 이러고 돌아다니는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조 장관님이 그래서 열이 받으셨는지 오늘 페이스북에 제 딸이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인턴을 붙이겠다는 완벽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유포 회람 공유하는 사람 유튜버 블로거 포함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겠습니다. 와 이거 웬만하면 이렇게 안 쓰는데 이거 진짜 화난 화나신 거예요. 거예요. 진짜 딸 화나. 가족을 건드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아까 김태형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금도를 넘은 거예요. 이거는 기자 이름이 박상현, 황지윤 기자네요. 예, 두 명이에요. 그 기자 중에 한 사람은 조선일보 홍보 모델이었다고 하던데. 사실 저희 오늘 제목은 조선일보 선 넘었다가 아니라 황지윤. 네, 기자들 너네 금발 봤다예요. 금발 봐서 지금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는. 네. 금발 봐서 죽은 저희가 오늘 사실 제목을 조선일보 금발 봤다로 하려다가. 그래서, 금발 보면 진짜 죽는 거니까. 조선일보 니네 금발 봤다. 이건 돌이킬 수도 예, 없고. 이거는
와. 근데 이건 이 정도 이게 이렇게 보니까 중톱이에요. 중톱이라 그러거든요. 네. 톱 기사가 있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게 중톱 기사인데 네. 중톱 기사를 저렇게 데스킹을 안 하고 써재 끼는 건 난 오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건, 너무 놀랬어요. 저건 데스크뿐만 아니라 저건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은 이거를 우리 신유진 사실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거는 어쨌든 간에 너네가 거기서 뭐 소스를 받은 거지라고까지 확인이 됐으면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올려. 아니면 말고야. 왜냐면 항상 기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앞에 계셔가지고 너무나 아니 진짜 기자들과 네, 같이 계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어떤 기사들이 한두 건이냐 어차피 그렇죠. 오 미처 확인이 저 정확하게 우리는 한 대까지는 했지만 거기까지는 안 됐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발뺌하면 되는 거지. 일단 올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사실은 지금 의사들이 전부 시험을 안 본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그렇죠.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겠다. 그래서 또 한 번에 국민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 아직 표창장 해결도 안 돼. 그러니까 보수 그러니까 이쪽 파들한테 아니 그 표창장 해결도 안 되네. 걔가 의사가 된다고? 말세네. 라는 생각을 심어, 그러니까 일말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조금이라도 심어주면 이건 할 일을 다한 기사다. 그런 의도하에 그러니까 의도적인 정치적인 의도하에 이게 예. 어느 정도 어디서 받았다고 들었다고 그래 싫어. 그래서 아님 말고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고 싫었다. 저는 그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네, 예. 의도적으로 일정한 판단을 이제 다 하고. 정치적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네, 그렇죠. 싫었다. 지금 전 의사 그리고 의사들한테도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네 지금 예, 이 조민이라는 애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의사들이 정부, 지금 싸우려고 조민을 이용해라. 네, 그리고 정부 전체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정부 전체랑 싸우고 있을 때 절대 한 명은 빼야 된다. 우리 편 한 명은 아니다. 얘를 빼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 메시지를 네 이거죠.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예요. 굉장히. 그리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보통 사회부 기사에서 저런 기사를 갖고 오면 그래서 이거 어디서 확인했는데 좀 누구야? 출처가 어디야? 이거부터 그냥 하나하나 확인을 하잖아요. 데스크를. 그렇지. 근데 이게 데스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당황스러운 거는 교수님들 누구도 기자들한테 확인 전화를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 학생이 봤다. 네. 아니, 저기 보면은 인터뷰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가 안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안 교수님들은 한 얘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이런 기사 조국 장관님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민형사상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악의적인 거잖아요. 당연히 이건 손해배상 책임, 민사상은 손해배상 책임이고요. 네. 형사상은 이건 허위사실, 네. 허위사실에 의한 관적도 없는데 어. 네, 허위사실에 의한 이거는 명예훼손. 사실 이 신문은 출판물 등 명예훼손이거든요.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악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공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무런 공익 목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데 이거는 허위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정말 완벽하게 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판물 등 명예훼손 그거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진짜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여기서 인턴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그게 뭐라고 그게 그러니까. 뭐 어때서 지금 조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인턴이 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근데 그 하고 싶다고 다 뽑아주나? 예를 들면 기자들은 허위 사실을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요. 자신이 그걸 믿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출처가 있었고 그러면 이건 공익성이 플러스 공익성이 있고 그러면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하더라도 이 면책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출처도 불명한데 일단 공익 목적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 가치도 없어요. 네. 공익 목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위법성이 탈락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확실하게 왜냐면 기자들이 빠져나갈 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 싫어도 돼 이런 식으로도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출처를 내가 이 정도 신빙할 수 있는 그 근거에서 받았다. 그리고 이거는 다 나만 쓴 건 아니지 않냐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공익 목적 다 온 국민이 관심사다 그렇죠. 라는 게 공익 목적이에요. 공익 목적이 별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는데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거 궁금해하지도 않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리고 보면은 그 데스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너 조민한테 확인했어? 그럼 조민한테 확인을 했을 때 전화 안 받았어? 그러면은 안 받았다고라고도 써. 그렇게 되면은 사실 반론권을 줬다라고 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건데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건 아니 같은 기자로서 이게 기사의 가치도 없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저는 이해가 없어요. 저걸 실어주는 조선일보 그냥 얘네들은 신문이 아니라 진짜 정치
정치적인 네. 행위를 하는 거구나. 어,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오보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계산해서 정치를 한 거야. 그렇죠. 다 가지고. 계산된 저 작품이고 이거는 대가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잃는 거보다 얻는 게 더 있으면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 뭐, 무서운 언론 권력의 나쁜 가장 대표적인 선례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두고두고 저 기사는 레전드가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저거는 말도 안. 그러니까 조국 가족을 다시 한번 건드린 거죠. 지금 검찰이 재판정에서 좀 약간 밀리는 것 같으니까 예. 조국 장관 문제를 다시 수면으로 꺼내서 마침 의대 파업과 연결시키고 예. 금수저 얘는 의대 파업 저런 데는 관심도 없고 이 와중에 지 밥그릇 찾으려고 의대 찾아가고 나 인턴하고 싶어요. 그렇게 만든 거지. 그렇죠. 예. 진짜 그리고 이거. 그거를 몇몇 정말 이 보수에 예.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다 한 기사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런 이미지를 예. 예. 몇몇 사람들밖에 안 받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이 기사의 의도는 다한 거죠. 역할을 다한 거죠. 다한 거죠. 의도가 있다라고 보이는 게 인터넷으로는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지면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를 지면을 캡처한 거예요. 네. 인터넷은 링크를 걸면 나중에 증거 지면 삭제해버리면 되니까. 네. 하여튼 어쨌든 네. 참 조국 장관님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네. 본인 재판 그리고 정경심 교수 부인의 재판도 중요하지만 또다시 가족을 공격하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목은 조선일보 금발 봤다 네, 였습니다. 네, 금발 봤어요.